뉴스위크 잡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과연 그것이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이 신앙 생활과 건강이 연결이 된다. 신앙 생활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이제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보도를 하려면 과학자들이 어떤 입증한 뭐예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연구는 미국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주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미국 안에서 어떻게 평등하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어떤 특별 대우를 하면 안 되니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라면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그 증거 자료를 과학자들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미국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인데 이거는 종교를 차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금융 재벌이 이제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 사람이 돈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분의 생각이 이제 틀림없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그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생각이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도 시시한 과학자들이 해봐야 연구 결과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정말 그 제1급 과학자들,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부에서 연구비 지급을 안 하니까 이 템플턴 재단에서 그 존 템플턴이 내가 모든 연구비를 다 대겠다. 그래서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God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건강 health 해놓고 이제 그 인류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실제로 해 보니까 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is religion은 이거는 종교죠. Is religion good medicine? 이 good medicine이라는 말은 좋은 약인가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미국서 쓰는 그 뜻은 신앙 생활이 건강에 좋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서 연구한 결과가 여러 그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결과가 일률적으로 나왔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이런 거는 어쩐지 한국에서는 이게 뉴스위크에서는 이게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가 됐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왜 이걸 별로 크게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되는지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이게 뭐냐면, 왜 과학자들이 이제야 이 신앙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냐.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근데 그 내용 그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The healing power. healing power 아무튼 치유력이죠. healing power of 뭐라고요? intimacy. 이 intimacy에 치유력이 있는가? 이 과학자는 이걸 연구할 과학자는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 가만 보니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지. 아마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intimacy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 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상대방을 서로 그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인데, 근데 이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무슨 연구를 했냐고 하면 여기 보면 The percentage of patients dying within 6 months of heart surgery. 이큰 심장 수술이 진짜로 이 가슴을 다 열어젖히고 심장을 실제로 노출시켜서 그 심장에 칼을 대는 수술은 정말로 위험하거든. 근데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하면 10명 하면 한명 죽어. 10%는 죽는다고. 죽는데 이제 수술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그런 수술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심장 개심 수술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이걸 열고 흉곽을 열고 가서 심장에 칼을 직접 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하려면 각오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하나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 스트레스야말로 엄청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너무나 힘든 체험을 시간을 보내고 나면 뭐 했다 그래요? 10년 감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감수한 것처럼
내가 90년을 살 텐데 뭐예요? 10년은 내 수명이 짧아진 거거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 수술실로 들어가는 게 뭐 하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을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제 그런 개심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을 성공했어. 다행히 10명 중에 한 명이 안 되고 이제 자기는 살아났어. 근데 살아난 후에도 여러분, 그게 10년 감수할 그런 정말 체험 아니에요. 그 체험한 결과가 또 있는 거야. 그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수술을 성공하긴 했는데, 이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6개월 안에 죽는 사람들의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술을 살아났는데 수술하고 나서 6개월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년 감수가 아니지.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심장 개심 수술을 하고 6개월 이내, 여기 보면 percentage, 그 퍼센트를 따져봤는데 patients dying within 6 months. 6개월 이내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percentage of dead, 사망률, 사망 퍼센테이지. 5% 죽었다, 10% 죽었다, 15%, 20%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딱 두 가지를 던졌어. 질문을. 두 질문인데요. 요 두 질문입니다. group participation. 당신은 단체 행동에 참여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단체 행동이에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참여했어.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네. 특히 이 분위기 메이커가 여기 있어, 가만 보니까. 예. 네.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단체 행동에 참여하신 분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둘째 질문은 뭐냐면, religious strength and comfort. 당신은 신앙적으로 힘을 받거나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네. 강의 때마다 뭐요? 와, 나는 탈 수 있구나. 그래. 정말로 뉴스타트 하면 유전자가 회복되게 돼 있고 생기를 받자. 그 얼마나 힘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질문 다 뭐예요? Yes, yes예요. 이 yes, yes를 한 사람들은 심장 수술 이후에 6개월 안에 사망하는 확률은 3%밖에 안 돼.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둘 다 뭐예요? No, no.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외톨백이들이야. 지 혼자만 잘났어. 그렇게 된 외로운 사람들이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 보세요. 몇 프로예요? 22%야 세상에. 7배가 더 차이가 나. 그 다음에 보세요. 한 개씩만 yes 한 사람. yes, no. no, yes. 는 어떻게? 희한하게 10%예요. 10%, 9%. 놀랍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힘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단체 생활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참 분위기 따라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참여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는 단순히 통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통계라는 것은 숫자만 따지는 거지 어떤 내용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이 통계를, 이 결과를 볼 때, 제 의문은 이거예요. 의문은. 이 3%들은 뭐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이렇게 된 사람은 7배나 더 많아, 사망률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 다 예스, 예스 해놓고 왜 죽냐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통계를. 자기들은 그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신앙적으로 어떤 힘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 차이라고 전 생각해. 그래서 자기들은 했죠. 뉴스타트 갔다 왔죠. 이렇지만 갔다 오긴 갔다 왔어. 그러나 정말 깊은 감동을 가지지는 뭐예요? 못한 사람은 하기는 했는데 결과는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이 템플턴 그 재단 연구 결과도 꼭 이거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템플턴 재단의 연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한 이 최고 수준의 과학자입니다. 닥터 크레닉 교수 이런 사람들은 면역학 부분 분야에 있어서 미국 최고 수준이에요. 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보면 3,968명을 와 숫자도 많죠. 연금이 참 많이 들었을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년 동안 6-year follow-up. 자,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보겠습니다. 자, 3,968년을 6년 동안 관찰했다.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46%가 더 굉장한 차이가 나. 예배 시간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따진 거예요. 그 사람의 정말, 그래서 교회 이렇게 댕겨보면, 사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고, 신앙하고는 별로 신앙에는, 별로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말로 뭐라 불러? 나이롱. 나이롱. 실제로 영적으로는 별로 큰 도움을 받진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 아,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사망률이 46%가 차이가 나.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롱들은 빼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렇다면, 엄청나게 더 많이 다를 거예요. 더 많은 차이가 나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다음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가 1998년, 이 연구는 1999년, 그래서 이 1900년 말 2000년도 초에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98년에, 예, 여기는, 55세 이상의 1931명의 55세 이상을, 상을 관찰하고 했는데, 5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454명이 나왔다. 그런데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명이 더 길었다. 그 왜 그럴까? 왜 차이가 그렇게 날까? 봉사 생활 하는가 하고 안 하는가 하고. 봉사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봉사요? 돈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예요.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미국의 문화가 참 좋은 면이 있는데, 사람들 많은 그 고령사회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내가 고령화돼서 은퇴해서 집에서 쉬고 시간이 많게 되면 나는 봉사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강점이야. 우린 봉사한다는 건 다 손해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다 대부분의 그 연령 높은 분들은요, 봉사를 당연히 해야지. 시간이 남는데. 내가 다른 할 일도 없는데, 그럼 봉사해야지.
이게 이제 미국 사회가 그 옛날 지금 고령자들은 다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회였어.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 봉사 단체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는 집에 있는데 어디에서 무슨 봉사를 원하는지 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병, 특히 병원이 주로 많죠. 병원에서 우리 병원이 자원봉사자가 이런 분야에 몇 명, 이런 분야에 몇 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 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단체는 또 회원이 있잖아. 그럼 회원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줘. 그러면 회원들 중에 아 나는 어느 병원 거기 가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가면 이제 이 봉사원들은 그 특별한 그 유니폼 제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바탕에 빨간 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때 먹는 캔디가 있어요. 사탕 같은 캔디인데 그게 보면 하얀 바탕에 빨간 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단체 봉사 단체 사람들을 캔디 스트라이프라 그래요. 캔디의 스트라이프 줄 빨간 줄. 그래서 병원 가면 다 이제 오면 자기 옷 벗어놓고, 그 제복을 입고, 뭐, 휠체어를 끈다든가, 뭐, 온갖 봉사를 다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 봉사단체 속해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과 전혀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수명이 달라요. 예. 그래서, 자, 그건 결국 뭐예요? 결국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한다는 거지. 그거는 쾌락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면 그 봉사하는 사람, 봉사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환해요. 우리 지금 김병원 씨가 안 계시지만은, 김병원 씨는 지금 꼭 1년 조금 넘었네요. 완전히 무료 봉사하고 계시거든. 얼굴이 환해, 그랬잖아. 그리고 웃는 얼굴이 어린 애기 죽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강아지를 무척 좋아해. 아마 저하고 우리 찐이하고 친한 것보다 김병원 씨하고 찐이하고 제일 친할 거예요. 얼굴이 환해. 그리고 봉사를 안 해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쁘다는 거야.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분이 주로 이제 설거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이 쌓이는 걸 보면 자기는 기분 좋대. 그게 솔직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은, 이제 그분도 이제 위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왔다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완전히 좋아졌어. 뭐, 위장 문제, 이제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건강해졌어, 지금.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 봉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건 줄을 몰랐다는 거야. 그 사실 그분 부부들은, 그때 지금부터 1년 전에 우리가
아무래도 문 닫아야 되겠다. 뉴스 그만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 참가자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거, 안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느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만하자. 그러고 있는데, 다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그 도움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분도 이제 자기가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너무 막 건강하고 행복하고 새로운 진리를 많이 깨닫고 이러니까 문 닫으면 자기는 봉사를 못 하잖아. 박사님, 저희들은 이렇게 봉사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여를 하는데 굉장히 건강해졌죠. 이제 너무너무 건강해졌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봉사를 하면 이제 전 옛날에 이런 생각, 봉사를 하면 기쁘대.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 기쁜 척 하겠지 뭐. 기쁜 척. 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봉사해가지고 기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고생이지. 그런데 실제로 봉사를 하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하면 실제로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 쪽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왜 기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누가 제일 원할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죠. 누군가가 나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지.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나서서 어떻게 한다고? 그럼 누가 제일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죠.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봉사를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까, 네가 베푸는 사랑은 다 누가 공급을 해야 돼? 하나님 공급해야 되냐? 생기로 공급해. 그러면 유전자가 막혀지고 잘 회복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 몸도 건강해지면서 또 거기다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뭐예요? 그냥 잠잘 때도 어떻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 제가 이제 옛날에 미국 처음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차를 샀어. 와, 그때는 그게 이제 1970년도인데 지금부터 54년 전이죠. 그때는 막 차를 사는 게막 꿈이었다고. 그차살 수, 그때 젊은 나이에 차를 살수 있으려면 미국 가야만 사는 거야. 그때 20대 후반인데 어떻게 차를 사요? 근데 내가 미국 가기만 가만 안 해. 차 사지. 그때 차 샀을 때, 차를 처음, 그때 샀을 때 기분은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 병원에 인턴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인턴 월급을 다 이렇게 이제 모으고 모으고 해가지고 드디어, 그때는, 그때 차 살 때는, 그때 제가 산 차가 400만 원짜리 차를 샀어. 그때는 그 차, 와, 뭐 고급차는 아니지만, 와. 그런데 이제 뭐 인턴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내주는 기숙사 같은 집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주 싸구려 집이지. 근데 그 그런 집들은 차고가 없어. 보통 이제 개인 집은 차고가 딸이었잖아. 그래서 이리 뭐 착 누르면 차고 문이 쫙 열리고 닫히고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차를 겨울에 길가에 세워놔야 돼. 그래서 우리 집앞 바로 창문에서 보면 바로 우리 그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 방 안에서 차를 보고 차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차가 추울 텐데, 막, 그러면 또 나가서 또 보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뭐예요? 또 차 잘 있는가 보고, 막, 맞죠? 그 기분 알죠? 예. 그 이민감은 그 기분이, 그게 정말 좋은 기분이에요. 근데 우린 차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 빵꾸가 났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지, 이런 것도 몰랐어, 우리는. 그런데 하루는 내 차를 몰고 가다가, 빵꾸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옆에 이제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그때 이제 그때가 50년 전이죠. 54년 전이니까 그때 미국인들은요 참 크리스찬이었어. 대부분이. 그래서 그때는 누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꼭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세워서 무슨 도와줄 일이 있냐고. 참 멋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어 실력도 뭐, 그래서, 미국에서는 빵꾸라는 말은 미국 말 아닙니다. 빵꾸라는 말은 펑크라는 영어인데, 펑크라는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빵꾸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저는 펑크라는 단어도 몰랐어, 그때는. 그래서, 빵크. 그렇게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자기 차를 돌려보다. 아, you have a flat tire.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은 빵꾸라 안 그러고, 펑크라 그러지 않고, 타이어가 어떻게 해졌다? 플랫 해졌다. 플랫라는 말은 납작해졌다. 바람 빠지면 납작해졌잖아. Oh, you have flat tire. Okay, I can help you. 그래가지고, 뭐, 트렁크 열쇠 달라고 주니까 트렁크를 탁 열더니 그 안에 새 타이어가 있거든. 밑에 안 보이지. 탁 털었다. 새 타이어를 탁 꺼내야 돼. 와, 나는 뭐 마술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예요? 잡기. 그래서, 차, 이제, 들러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탁, 해서, 나사 빼고, 그래서, 탁, 끼워주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나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해놓고, 오케이, 다 됐으니까, 가도 된대. 그래서 막, 이제 손을 붙잡고, 막,
땡큐. 땡큐. 아, 이러고 있더니 이제 이 사람도, 아, 오케이? No problem. Have a good day. 그러면서 가버렸어. 그 사람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생생한 그때 빵꾸가 나니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그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 그게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그 50년 전에 그 사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이름은 몰라.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신분을 몰라. 누군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나갈 때, 저 외국인이 하나 있는데, 너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내가 이 50년 후에 그 사람이 도와준 이 이상구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 사람에게 다시 또 감사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감사가 갈 곳을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 나의 감사를 그 사람의 하나님이 배달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어떻게 기분 좋아. 그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엔돌핀 유전자를 켜줘서 기쁘게 만들어 줄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저는 어떤 사람일 거로 생각하냐고 하면 괜히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 그렇지. 그런 사람 있어. 괜히 기분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쫙 듣고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어야지. 그걸 자꾸 믿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괜히 즐거워. 괜히.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해도 어떡해. 요즘 그럴 것 같아. 설거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는 이렇게 영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 하나님이 너 저 사람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나는 많은 경우에 왜 내가 기뻐해? 기쁠 일이, 구체적으로 기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기뻐. 그러면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유전자가 춤출 거라고 해요. 네, 유전자가 춤춘. 자, 그래서 참,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 생명의 영,
영 때문에 건강에,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건강에 주축이 되는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에너지 속에서 내가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사이에도 내가, 유전자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도 보세요. 1999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보면, 와, 굉장히 숫자가 많아. 연구 대상이 2만 1000명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 참석하는 사람은 7년 참석 안 하는 사람보다 뭐예요? 7년 더 참석한다. 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이제 나왔어. 7년도. 그러니까 나이롱 빼고 하면 아마 15년, 20년도 장수한다라고라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뭐예요? 4배야. 이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런 사실이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뉴스 캐스트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하고 됐어. 표지에다가 대서 특필을 했잖아요. 왜 한국,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배가 높다. 그래 놓고, 또 2만 1000명에 대하여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2만 1000명의 그 연구 통계 대상자들의 어떤 사생활을 좀 연구해보고, 그 사생활하고, 혹은 직업,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장수의 그 수명에 어떤 구체적인 연결이 되는 게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맨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역시 저소득층이 고생이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수명이 짧다는 것은 이제 그건 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소득으로 봐도 고소득층이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학력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학력으로. 그래서 따져보니까 고소득층이더라도 학력이 낮으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 저소득층이더라도 학력이 더 높으면 교육 수준에 따라, 교육 수준이 장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소득도 관련이 있고 이제 학력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장수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가? 여기 활발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득이 별로 안 높더라도, 학력이 별로 안 높더라도 사회 활동이 소득과
학력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한번 봤냐면, 유전적, 가족력으로 유전자를 검사해볼까. 역시 학력이고, 소득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이고, 이런 것보다 역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전자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들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소득이 낮더라도, 학력이 낮더라도, 사회활동을 안 하더라도, 유전자가 좋으면 건강하더라. 그래서 한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결국 뭐야? 결국 유전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유전자야. 뭐.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유전자를 아무리 좋게 타고나도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 그건 왜 그러냐?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뭐예요? 생활 습관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의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와, 생활 습관이란 것은 유전자보다 더 중요하구나. 유전자를 아무리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더라도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아니면 유전자 아무리 잘 타고나도 소용이 뭐요?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견했을 때가 우리 현대의학에서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면 생활 습관이 유전자의 영향을 뭐요? 미친다는 뜻이네. 생활 습관이 나쁘면 아무리 태어날 때 좋은 유전자를 태어났어도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 유전자가 어떻게 따라서 나빠지고 또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도 생활 습관이 좋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변해 갈 수 있다는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 의학 우리 의사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당뇨병, 동맥경화, 암 뭐 이런 질병들을 다 유전자 변질이 돼서 생겼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런 병들을 통틀어서 다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인병이라는 단어는 진짜 바보 같은 단어예요. 진짜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 성인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되니까니 생기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문제도 우리가 그때 몰랐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이다, 나이. 나이다. 이제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불렀어. 그랬는데, 이게 성인, 나이가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된 거야. 뭐 때문에? 생활 습관이 좋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이에 전적으로 질병 발생을 탓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 연구가 정말 굉장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야, 건강은 생활 습관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현대 의학계에서 결심을 하고 그런 병명을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불러오던 그 병들의 명칭을 다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무슨 병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생활습관명이라고 부르게 하게. 병의 원인은 결국 그 생활습관이다. 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생활 습관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결론을 내고, 이제, 아, 우리는 이제 답변을 찾았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톱으로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다. 하고 끝 하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이 연구 결과가 나타난 거야. 그 이 연구 결과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생활 습관이 끝이 아니야. 아무리 생활 습관이 좋아도 뭐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생활, 건강한 생활 습관보다 뭐예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뉴스타트를 하면,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서 알게 되고, 동시에 뭐도 고쳐? 생활,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정말 우러나오는 신앙심을 가지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뭐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다 하나님이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생활 습관도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참 그야말로 뭐예요? 대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대박이야. 그거를 템플턴 그 재단에서 이렇게 그 돈을 연구비를 지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제 이게 뉴스위크 잡지의 특집으로 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현대 의학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 생활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선택하고, 다,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신앙 생활을 선택한다면, 다 그러면 안 되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 스타트는, 정말 우리 유전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깨달아서 형성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어, 믿으라고 그건 안 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속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T세포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이 T세포를 암세포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생기로 신호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줘서,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암도 낫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안 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주무시지. 근데 이 밤중에 나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다 암세포 생긴 거 죽이려고 그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할 때 사랑을 알면 믿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그냥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 진짜로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로 생명 맞네. 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어느 분이 표현을 하더라고. 박사님, 이제는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게 그냥 구라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학설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뭐요? 이게 현실이야. 현실. 현실로 다가온다. 제가 그 문자가 온 걸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예. 예. 그것이 현실이 되게끔 해 주시는 분이 누구게? 그분이 성령님이야, 성령. 예.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예,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유전자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